자, 오늘 두 번째 16강 C조 매첩입니다. 김윤주 선수와 최우선경 선수의 경기입니다.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프로토스 김윤중 선수죠. 김윤중 선수가 4시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최우선 선수가 10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테란 최우선 선수입니다. 왼쪽에 위치해 있어요. 네. 빠른 트리플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테란이 프로토스가 캐리어가 많이 최우선 선수는 드랍십을 잘 사용하는 선수죠. 시작하면서 경기 자체가 어려워졌었다. 프로토스전에서 잘 활용하는 선수고요. 예, 바로 그런 것들을 김윤중 선수는 어떻게 이제 경기 운영을 해야 되나. 드라곤과 좀 묵직한 운영을 잘 하죠. 드라곤과 셔틀 다른 어떤 그 프로토스 유저가 질러 그리고 셔틀 하이템플러 그 패턴대로 상대방이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힘싸움 위주 중심에 묵직한 운영을 즐겨하는 유형의 선수입니다. 그렇죠. 대기실에서 10년 만에 우스타리그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항상 네.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 주시는 이제 ASL이거든요. 네. 예, 항상 경기가 있는 날에 오픈되어 있습니다. 무료 입장이에요. 예, 언제나 무료입니다. 자, 본진 쪽에 네. 파일런 짓고 오늘 있고요. 오늘 경기를 치는 최우선 선수 김윤중 선수가 그 대기실에서 최우선 선수 또한 본진 쪽에서 플라이드 4 최우선 선수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김윤중 무조건 캐리어다. 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확실히 카운터를 칠 뭔가 좀 작전을 자 ASL 상대전적으로서는 자 최우선 선수가 2대0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킬 존스님께서 10개 팬가입 감사드립니다. 홀리쉐 하시면서 팬가입 해주셨네요. 자 본진 쪽에 딱 좋은 그런 맵 아니겠어요? 자 질러 찌르기를 혹시나 대비를 해서 심시트를 해주는 베럭스 위치였고요. 그렇죠. 네. ASL으로 경기도에서 왔습니다. 예, 잘 오셨어요. 예, 잘 오셨어요. 기가업 KTM ASL 시즌 폭풍해라. 예, 다음에 또 오시면 저희가 선물 예. 드리겠습니다. 이치어프 갖고 오세요. 예. D51 직관. 자, 힘내시라고 자 이분에게 선물 드릴게요. 자, 프로보 정찰. 네. 선물이 있습니까? 자, 김윤준 선수는 프로보 정찰이 네. 일단 네. 들어갔고요. 네. 뭐라도 드릴게요, 이제. 네. 예, 네. 뭐라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선물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냥 뭘 자, 드릴지 잘 모르겠네요. 네. 뭐 일단 지금 최우선 네. 선수는 배럭 더블을 염두에 두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이고 네. 네. 자, 김윤준 선수는 게이트 더블입니다. 게이트 뒷마당 더블. 짜내가지고 예. 힘내시라고. 네. 아마 최우선 선수의 그 대표곡으로 지정된 짠. 자, 최우선 선수는 배럭 더블, 앞마당 더블이네요. 배럭 앞마당 더블 대 게이트 뒷마당 더블. 자, 최우선 선수가 좀 더 과감한 진영에다가 자, 멀티를 먹었고요. 가스러시를 먹여줍니다. 좀 전에 김태경 선수 또한 자, 가스러시를 먹여줬었는데요. 자, 김윤 선수도 가스러시를 막 먹여줬고요. 앞마당 쪽에도 가스러시를 또 할 수 있어요. 김윤준 선수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풍기는 그런 선수로 좀 잘 알려져 있죠. 그렇죠. 가스러시 했고요. 자 여기서 자 가스러시는 일단 하지 않고요. 보여줬어요. 앞마당을 먹었어요. 어느 정도의 가스 타이밍을 늦췄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르죠. 어차피 어려운 거 과감하게 앞마당부터 먹자. 자 그러면서 코어. 올라가면서 원질러까지 생산 안정적으로 원질러선 바로 ACB 잡는 곳에다가 찍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압박을 하기 위해서 떠나고 있어요. 게이트 짓고 뒷마당이었고요. 이제 김윤중 선수는 앞마당으로 가면서 이게 뒷마당부터 자, 프로브 활성화 뒷마당은 이제 안전하게 나중에 먹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마당을 먼저 먹으면서 과감하게 이제 벙커까지 건설해주고 있는 자 투질러까지 찍는 모습입니다. 현재 좀 앞마당에 있는 그 확장을 먼저 김윤중 선수 투질러까지 자원 관리 면에서도 자, 지난 ASL 때 투질럿과 원드라곤 치르기로 재미를 갖다가 좀 많이 봤었죠. 김윤중 선수가 뒷마당을 가져간 예. 김윤중 엄청 빠른 추가 확장이 자 그러면서 여기에 프로브가 있는데 하필이면 또 FTV가 원게이트 상태에서 일단 네. 사업을 찍고 아마도 가스는 올리지 않은 걸로 봤을 때는 트리플 확률이 상당히 현재까지는 높아 보인다 지금은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사업 돌리면서 뒷마당 멀티 활성화 그 다음에 앞마당 쪽에 이제 프로브가 넥서스 짓는 위치에 딱 자리를 원질러시 골목길로 들어왔어요. 자 골목길로 돌아와서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되면 자원의 피해를 좀 볼 수 있겠죠. 자
들어와서 접히 짓고 자 통을 때리고 있는 그 머린들이 있었다 보니까 자 벙커에는 몇 마리 질럿과 마린과의 컨트롤 싸움 자 마린 셋 대 질럿 하나 다시 한 마리가 더 들어왔어요 요 뒷길 자 요 질럿으로 휘두르면서 자 초반 질럿으로 테란이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피해를 잘 주네요 김윤주 선수가 자 컨트롤도 상당히 까다롭게 잘해주고 있어요 이쪽 저쪽 지금 자원의 피해를 입혀주고 있는 거예요 압박도 주고 있고 그렇죠 마린 두 마리 잡아줬고 SCB 일 못하게 만들어줬고요 둘이 들어왔는데 이 질러 원팩토리 테크 다 체크해 줬고 자 초반에 소수의 유닛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유닛들을 의미가 있는 유닛들로 바꿔주면서 만들어주면서 피해를 입히는 모습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마치 ASL 24강전 때 자 투질러스로 피해를 많이 줬던 그때가 떠오르는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자 12, 3킬까지 자 피해를 상당히 많이 줬습니다 현재 피해를 상당히 많이 줬고 지금 드라곤까지 지금 최적화로 지금 사업을 찍어놨기 때문에 테란 입장에서 더욱더 빠른 타이밍의 압박이라고 느껴질 거예요 상대적으로 말이죠 자 사업이 완료가 됐어요 자 만약에 첫 탱크가 나왔는데 요 탱크가 한 마리 혹시라도 만약에 잡히게 된다라면 경기 상당히 위태로워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테란 최우주 선수 원팩토리 상태에서 트리플 먹고 아머리 아카데미가 올라가고 있어요 시즈보다 나 바뀌었고 뭔가 좋은 호재가 있지 않는 한 테란 입장에서는 계속 그 심리적으로 압박을 자 트리플 돌리면서 셔틀 리버를 일단은 준비 중인 김현중 선수 3 가스까지 자 PPPPPP 자 잠시 최호선 선수 자 PP를 왜 안 거나요? 자 지금 일시 정지를 요청을 했는데 PP를 지금 색깔이게 갈색이랑 좀 맵 타일이랑 좀 비슷해가지고 네. 저희가 지금 화면상으로 해서 PP가 나온 걸 지금 봤거든요. 자 뭐죠? 네. 네. 자, 네. 자 지금 PP 네. PP를 했는데 지금 상당히 늦게. 규정상으로 PP를 치고 선수가 걸어야 된다고 합니다. 아. 예, 심판이 따로 거는 것이 아니라 네. 예, 리마스터 버전에서는 선수가 직접 PP를 자 지금 지금 PP를 누르고 나서 지금 상당히 늦은 타이밍에 PP가 지금 걸렸어요 일단은 선수가 PP를 좀 선언했고 저 어떤 문제로 인해서 PP가 지금 나왔는지 저희가 레프리가 좀 들어가서 확인하고 난 이후에 들어온 대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뭐 선수들이 이제 경기 패치 준비된 경기에 대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네. 네. 뭐 딱히 할 얘기가 없어요. 예. 지금. 네. 예. 뭐 질러만 들어갔다. 예. 보시는 대로 상황이 예. 이렇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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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래서 완벽하게 선수들이 준비가 됐다는 그 사인이 나오고 해도 된다는 오케이 사인이 나오게 되면 그때 경기를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좀 하다 보면은 선수들이 경기를 펼치다가 좀 소산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경우가 좀 있죠. 그렇죠. 지금 두 번째 매치업입니다. 두 번째 매치업. 이 경기예요. 이 경기. 네. 그런데 뭐 지금은 뭐 심판이 일단 들어가서 확실히 알아보고 나서 그렇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보면은 좀 많은 분들께서 예, 소통해달라는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 뭐든지 말씀하십시오.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쉬는 시간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이 쉬는 시간은 선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 일단 여러분, PP 뭔가 호선이가 최우선 선수가 좀 약간 뭔가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안양에서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네. 예, 여기는 캐나다. 네, 스테원 보르니 와주신 분이고요. 네. 예, 잘 오셨어요. 네. 예, 그래서 저 보면은 와 여러 가지 뭐 여기서 와 정말 멋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임성춘 괴롭혀 주세요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임성춘 해설위원이요 네. 예, 상당히 요즘에 좀 이런저런 이제 방송에 좀 고민이 많다 보니까 몸이 많이 약해졌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몸이 좀 약해진 모습을 저희가 현장에서 가장 예. 가깝게 보면서 괴롭히지 않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저, 예. 네. 그렇다면 괴롭혔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사람이 사람을 괴롭혀서는 안 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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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단축키 설정 문제 네. 선수들이 이제 직접 시작하기 전에 이 세팅을 통해서 완벽하게 뭔가 약간의 어떤 단축키 지정과 관련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또 이제 거기서 좀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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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가 됐나 봅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고고 사인 지금 나오고 임성춘 해설위원 네. 경기 바로 이어졌네. 네. 예. 임성춘 해설위원을 괴롭히는 문제는 다음에 네. 다음에 저희가 예. 다음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한번 예. 자 경기 다시 시작됩니다. 예. 나이가 계속 한 달 한 달 많아지게 되면서 몸이 자꾸 아프거든요. 그럼요. 이 아픈 사람을 약자를 괴롭히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괴롭히는 사람도 나이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괴롭히는 거는 뭐 쉽지 않아요. 네. 네. 그렇죠. 자, 서로 간에 일단 자원은 넉넉하게 먹어가고 있고요. 네. 입도 아프거든요. 심지어 네. 괴롭히는 현재 투팩토리 그리고 삼팩토리까지 네. 올려주고 있는 위주로 자, 네. 최호수 선수의 모습 스캐너방 떨어졌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네. 많이 했었지. 김현주 선수 지금 미니 멤버로 봤을 때는 스타게이트를 네. 준비 중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옵저버 잡아야겠죠. 그렇죠. 김현중 선수의 모습이었었고. 자, 지금 스타게이트를 올려 올라가고 있는 네.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예상은 하고 있죠. 넷이 쪽 네. 외곽 지역에 말이죠. 캐리어가 리버를 자, 리버가 옵저버가 언제 찍을지. 지상군이 많지 않을 자, 정면 쪽에 오드라군. 노리지 않을까. 역시 최호선 선수도. 그리고 셔틀까지 생각하는데 정면 대문을 부수고 들어올라고 자 원리버 엄청 아픈 걸로 그냥 때려가지고 그저버린다고 자 일단은 지금 일단 빠르게 압박을 먼저 돌아오고 있어요. 자 투질러까지 자 투질 원드라군 그리고 오드라군으로 정면 쪽에 일단 들어오면서 압력을 좀 더 넣어주고 있어요. 현재 자 지금 4시 쪽에 캐리어를 준비 중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플리피콘이 거의 완성될 지점에 시점에 옵저빙을 해주네요. 네, 그죠? 조금 당황스럽죠, 그죠? 들어갔던 그런 공격이었었거든요. 자 현재 4팩토리까지 늘어나고 있고 캐리어가 지금 찍혔습니다. 캐리어가 찍히면서 투스타 게이트와 그리고 현재 4게이트 상태 셔틀 초고까지 찍으면서 테란에게 나오지 말라라는 거죠. 셔틀 소급을 활용해주면서 전진해서 나올 생각하지 마라. 내가 먼저 공격을 가면서 캐리어를 나는 뽑을 것이다. 시간을 벌어줌과 동시에 압박까지 동시에 주겠다는 김현중 선수의 의도가 돋보이는 순간입니다. 자 일단 터렛이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요 셔틀은 자 무혈 입성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자 자 일단 셔틀 두 개는 파괴가 됐고요. 자 SCV에 타격을 주기 위한 모습. 자 리버가 아직까지 심각한 데미지를 준 것은 아니에요. 자 이 정도면은 자 이 정도면은 뭐 테란이 심각하게 피해를 막 봤다 라기보다는 결국 이제 프로토스의 목적은 프로토스가 테란에게 들어간 자원만큼 들어간 자원과 유닛만큼의 피해는 주지 못했다 라고 보는 것이 좀 더 맞겠죠. 자 일단은 지금 포넥서스 포넥을 포기하고 포넥서스를 포기하고 지금 캐리어를 갖다가 넘어가면서 압박을 넣은 거기 때문에 지금 김윤중 선수 입장에서는 실수가 많으면 안 됩니다. 일단은 지금 보시다시피 포넥서스를 포기하고 병력을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투아머리 돌려주고 있는 최호선 선수의 모습 자, 김윤 선수가 자, 자 경력 빼줘야겠죠. 자 추가 셔틀 질럿을 좀 더 활용해서 자 탱크를 좀 줄여줄 필요성도 있고요. 일단은 오늘 컨셉 자체를 최대한 공격적으로 압박을 해주면서 캐리어를 다수 뽑아주겠다라는 마인드로 오늘 컨셉을 좀 잡아온 것 같아요. 김윤주 선수가 반대로 최호선 선수는 막으면서 업그레이드를 갖다가 투하머리 상태에서 꽉꽉 이렇게 올려주면서 자 업된 이후에 싸우겠다라는 마인드가 돋보이고요. 자 인터셉터로 그쵸 셔틀을 갖다가 보호해주면서 셔틀이 떨어집니다. 자 투질과 원리버 자 이런 견제는 상당히 좋아요. 현재 셔틀 소급이 됐기 때문에 자 리버 ACB 피해를 주고 있고 흔들고 있습니다. 잘 흔들고 있어요. 첫 번째 드랍보다 훨씬 더 지금 피해를 유효타를 많이 먹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첫 번째는 투셔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만큼의 유효타를 먹이지 못했는데 오히려 원셔틀이지만 지금 이번에 이 셔틀이 유효타를 더욱더 먹여주고 있는 먹인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8게이트 거기다가 3스타 게이트에서 캐리어가 생산이 되고 있고요.
자, 최호준 선수 팩토리 9 팩토리까지 늘려주고 있어요. 김현주 선수 포넥서스까지 완성이 이제는 곧 되고 있고 인구수가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분위기로만 계속 흘러가게 된다. 결국은 포넥서스를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 김윤준 선수가 저 자원을 갖다가 좀 더 활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소모전을 펼쳐주게 된다라면 최호준 선수가 포컴을 갖다가 늘릴 수 있는 타이밍을 좀 더 잃게 되는 자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겠죠. 병력 양 자체가 상당히 많아요. 180가량의 병력이고 인구수가 한 대략적으로 한 50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50 정도가 지금은 4기 이상 모여져 있는 상황인데다가 멀티도 지금은 시도가 돼서 멀티도 위쪽에 돌아가고 있어요. 네. 200이 꽉 차버린 김인준 선수이고 네. 캐람보다 훨씬 더 빠르게 유닛을 자 캠 없이 가도록 하죠. 예. 말이죠. 그렇죠. 야, 요 정도 자 캠 없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느 타이밍을 잡는지 계속 안 보여주려고 하고 있고 자 투하머리 계속 돌아가고 있고 1일업 예, 2일업 타이밍 때 어찌됐든 최대한 인구수 많이 자 현재 200이 다 찼기 때문에 자 지금 현재 200병력이 다 찼기 때문에 김인중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과감하게 소모전을 해줄 필요성이 있고요. 테란이 최대한 업이 덜 된 상태에서 싸움을 벌어줄 필요가 있어요. 적극적인 견제를 통해서 상대가 그 병력을 채우는데 시간이 좀 걸리도록 자 뭔가 움직여야 되겠는데 자 200이 다 찼고 싸우겠죠. 프로토스가 싸우려고 하겠죠. 테란의 어쨌든 움직임을 확인을 하면은 다시 한번 더 캐리어. 자, 터렛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 셔틀. 질럿을, 4질럿이 떨궈졌고. 자, 외곽 지정에서 캐리어와 질럿으로 피해를 주면서 정면 쪽에서는 자, 질럿 드라곤으로 싸우다가 방금 피해를 좀 많이 봤죠. 병력 피해. 자, 쉽게 말하면 지금 약간 난전 상황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난전 상황. 자, 그럼 실럿 드라곤과 캐리어 외곽 쪽에서 탱크를 잡아주고 있고요. 자, 캐리어가 탱크를 잡아주고 있고 실럿 드라곤이 자, 계속 피해를 주고 있어요. 탱크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12쇼까지 멀티를 하나 더 확보해주고 있고 자, 일단은 테란 같은 경우 이제 탱크 비중을 좀 더 실어줘야 되는 시점이고 자 포컴까지 일단 지금 코맨드를 지어주고 있어요. 아직 활성은 안 됐고요. 자원을 하나 정도 더 먹고 있긴 하나 인구수 자체가 지금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컨트롤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탱크 시즌모드가 안 된 시점에서 자 캐리어는 한 개 잡혔지만 자 탱크가 지금 자 하이템으로 추가됐고요. 자 쌍이솜 자 시즌모드가 좀 탱크 자체가 너무 작아요. 자 지금 포컴이 받쳐주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 바로 지지 나옵니다. 자원을 하나 더 먹었던 포넥을 먹고 있었던 김윤중 선수의 자원전에서 소모전을 과감하게 잘해주면서 승자전으로 진출하고 있는 김윤중 선수의 모습입니다. 이 맵에서 어찌됐든 질럿부터 시작해서 드라곤 아빠 위버 투셔틀 그다음에 이제 캐리어 셔틀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가면서 콤보가 워낙 다채롭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 맵에서 특히나 자신감이 없었던 최우선 선수의 입장에서는 좀 버티기가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최우선 선수의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견제가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예, 깜짝쇼라고 할 수 있었던 정면에서 드라곤과 리버의 그 공격도 정말 싫었겠지만 그 이후에 모든 능력들을 모아놓으면서 추가 팩토리와 함께 이제 나가야지 하는데 자 최우선 선수가 초반부터 약간 김현주 선수에게 흔들리는 모습 보여주면서 자기 페이스를 찾아가지 못했다라는 게 가장 큰 팬이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네요. 방금은 이제 초반에 초반부터 김윤 선수의 그 투질럿 윤중이의 투질럿에 생각보다 많은 피해를 본 거예요. 이게 테란이 초반에 그 굳이 피해를 보지 않아도 되는 시점에 계속 LCB가 일을 해야 되는 시점에 LCB가 막 10기 이상이 바깥으로 나와서 질럿을 갖다가 버벅이면서 잡으려고 하는 액션을 취해주고 일을 하지 못했고 그죠? 예, 그러면서 자원적인 피해가 좀 누적이 됐고 그 상황 속에서 약간의 자원적인 피해를 보고 시작했는데 방금의 프로스가 가장 큰
승리 원인은 캐리어와 셔틀. 캐리어와 셔틀 질럿이 테란 입장에서 상당히 까다로운 타이밍에 재차 들어온 것이 가장 컸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투 셔틀이 처음에 왔을 때는 호세호선 선수가 크게 데미지를 많이 안 받았어요. 많이 안 받고 잘 막아냈는데 오히려 그 이후에 셔틀이 원 셔틀이 왔을 때 투질 원 리버 그리고 한번 들어와서 유타를 먹였죠. 그리고 나서 또 왔던 캐리어와 다시 한번 더 셔틀 4질럿이 타고 왔는데 최우 선수가 그 외곽지형에다가 털에서 갖다가 10기 가량 상당히 많이 건설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셔틀 질럿이 4기가 떨어지면서 빠개도 하다 보니까 급해진 거예요. 테란이 급해지다 보니까 그 틈에 김윤중 선수가 하이템플러까지 스무스하게 잘 넘어갔고 자원을 갖다가 하나 더 먹었기 때문에 자신감에 있게 소모전을 한 거고 최호선 선수는 터렛을 워낙에 많이 박아놨고 초반부터 압박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포콤 타이밍이 느렸어요. 포콤 타이밍이 느리다 보니까 나오는 병력들도 좀 김윤중 선수랑 비교했을 때 좀 더 더디게 나오고 탱크도 많이 잡히고 하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 계속 유닛이 추가되는 후속사 싸움으로 가게 되면 이길 수 없다라는 판단이 들어가지고 빠르게 일찌감치 지지를 치게 된 거죠. 결국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모양새에서 큰 틀을 김윤 선수가 잘 잡아왔다. 8게이트 3스타 캐리어였는데 워낙에 캐리어를 잘 쓰던 선수였기 때문에 그 유닛의 비중을 갖다가 상당히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질럿 드라군과 하이템플러의 템플러의 어떤 비율과 타이밍 그리고 캐리어의 숫자 여러 가지 견제하는 타이밍까지 뭔가 김윤주 선수 같은 경우는 게임을 볼 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단순히 게임을 잘하는 거야 당연히 잘하는 거지만 상대방을 좀 이렇게 까다롭게 이기는 방법을 좀 알고 게임을 한다는 느낌. 어떤 본인의 어떤 피지컬을 앞세워서 게임을 해서 이기는 그런 유형의 선수라기보다는 게임을 어느 정도 본인이 이기는 개념, 이기는 방법을 알고 게임을 스무스하게 풀어나가는 느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테란 입장에서 상당히 까다로운 용의 그런 선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